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로날드 멜젝이라는 분은 통증의학의 아주 대가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뉴로매트릭스 세월이라고 해서 신경망 이론, 사람이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통증이 유발하는데 그 신체적 결함에 의한 통증이 뇌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의 해석에 의해서 그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성질환자는 신체적 그 하자가 있는 그 부분이 치료가 되더라도 뇌의 해석에 의해서 통증이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미 치료는 됐는데 뇌가 해석하기를 아직도 통증으로 느끼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경지문, 뇌로 시그네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시그네처리, 뇌로 시그네처리 형성된다. 그렇다면 몸이 아플 때 이것을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 것이냐. 물론 아픈 신체적 부분을 치료하는 것 당연해요. 동시에 기능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육체적인 기능훈련도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은 트레인 더 브레인입니다. 뇌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통증 증폭 이론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어깨가 좀 아프다 할 때 어깨가 아픈 그 정도로 뇌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증폭돼서 10배 이상으로 증폭돼서 뇌는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픈 것처럼. 그래서 의사들은 치료를 할 때 이 뇌와 연관되어 있는 통증의 회로를 차단시켜줘라.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통제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 특별히 로날드 멜젝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Grade with exposure to noxious stimuli, 즉 해로운 자극에 점진적 노출을 해줘라. 예를 들면은 어깨가 아픈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깨가 아픈다 할 때에 점진적 그 통증에 노출시켜라. 그 사람이 요 정도 올릴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예 인대가 굳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 올릴 수 있는 만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점점점 좀 더 올리고 좀 더 올리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올린 단계까지 점진적 통증에 노출해서 그 사람이 맞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뇌의 해석, 즉 신경 지문이 이제는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뇌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뇌에 흐르는 뇌의 통증의 회로 그것을 차단시켜줘서 낫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 이것이 치료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낫을 수 있다는 확신, 이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평신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기도 해요. 상상, 내가 낯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낯선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도록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런 권면도 합니다. 몸이 아플 때 기도하는데 조용하게 그저 자기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예 소리를 크게 내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치료해 줄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자기의 목소리가 자기에게 돌아와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것을 신경의학적으로 조금 더 설명하면 신경뇌회로를 차단시키는 거죠. 통증 증폭이론을 차단시켜서 나설 수 있다는 더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쉽게 치료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두 맹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때 그 맹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병을 낫을 줄 능히 할 줄 아느냐? 내가 믿기에 내가 이 병을 치료하리라, 네 눈을 뜨게 하리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 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두 맹인이 주여 그러하여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을 사건을 보면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환자인 네 믿음,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결같은 공통점은 너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중요한 역사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8절에서 10절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하매.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바울이 명하니까 일어나 걸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감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헤르메스라고 신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바울이 급히 만류합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오늘 본문의 그 이하의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분이 치유받을 수가 있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절을 보시면요,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만약에 그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은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그 속에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힘있게 바울이 외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 앞뒤 문맥을 쭉 보면요,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환자는요, 불치병을 가진 사람은요, 그 치료받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핍박받고 환난에 있고 고난당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구원은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죠. 어떤 형태의 구원이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료받을 만한 믿음,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 구원받아 천국 들어갈 만한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치료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역시 깨끗하게 치료받아요.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가난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참 지혜로워요. 그 믿음의 위력을 알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보려고 거울을 놓고 연습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너는 반드시 치료된다. 거울에 있는 자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건 지혜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기독교인에게만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능력이 가끔가다 전도할 때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라도 가지면 좋지요. 의지가 되잖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이방 종교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위로, 편안, 이 정도 차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저는 이제 불교 신자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참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하나는 그가 불교 믿는다고 하면은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종교가 뭡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불교 믿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은 불교 믿어보니까 무엇이 좋습니까? 어떤 점에서 좋습니까? 그 질문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한결같은 공통점이요, 불교 믿고 절간에 갔다 온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 종교를 갖는다? 저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면 저는 종교 아예 안 가질랍니다. 여러분, 종교 없는 무신론자도요, 자기 적극적인 사고, 적극 긍정적인 사고, 체면술,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심리적 기법을 통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굳이 종교 안 가져도 괜찮아요.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평안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저 믿음의 능력 치유받고 기적을 보고, 아니에요. 진리가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기적의 역사 많이 나타납니다. 다른 종교에서 믿음의 이야기 많이 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 기적적으로 불교에 가서도 치료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무당이 신대는 구슬하고 이런 일을 다 했는데도 나름대로 치료받았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잠재 능력,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 정도 차원이냐? 아니에요. 기독교만의 독특한 믿음과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해서 표현하실 때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자주 하셔요.
아주 중요한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리라고 그 말하는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셨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했을 때 던져진다고 하면은 지금도 산이 공중에 휙씩 날아다닐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 말씀의 배경은 그 당시에 속담이 있어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속담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라면 빠져진다는 그 속담을 비유해서 무엇이든지 믿으면 된다라는 믿음의 위력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방 종교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럼 기독교의 독특성이 뭐죠?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바로 앞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맨 먼저 나오고 그 말씀이 있기에 23절 24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믿음의 위대한 능력, 이것이 이방 종교들이 감히 본받지 못할 하나님의 독특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대로 되리라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 17절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15절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수중에 보면요, 기가 막혀요. 신묘막측입니다. 그 생명체들이요, 모양도 다양하지요. 생김새뿐만 아니라 색깔도 그렇고요, 그 속에 사람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예요. 또 17절에는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3년만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 비를 통해서 생명체 식물들이요 다시 결실을 하는데, 결실기, 사과나무, 감나무, 바나나, 포도, 여러분 하나도 사람이 못 만들어요. 그러한 신기한 세계가 있다는 것은 존재케 한 원인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믿음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타종교 물신론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체면술을 가지고요 적극적인 사고,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면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연약한 질병 능히 치료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다는 확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믿음이 기독교의 독특한 믿음이요, 이 믿음의 위대한 능력이 치료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14장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믿음, 그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22절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은 십자가에서 어떤 죄라도 다 해결해 놓으신 그 죄 용서함, 그리고 부활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 이 믿음을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의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은 정신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정신은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리라. 영혼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다.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믿음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두 가지를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는 마음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마라.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뛰어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복음이라는 그 믿음,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고 바울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훌륭한 인물들이 많고 또 복을 받은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하루는 제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는데 저 오셔서 안수해서
치료 좀 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감아. 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가는 중에 혈루병 앓은 사람이 와가지고 또 치료를 간구하니까 또 치료받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또 그 시로 치료받고요. 아, 근데 가는 도중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급히 왔어요. 아,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럽니다. 아니, 당신의 딸이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옆에서 야이로 회당장하고 온 전갈한 사람하고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옆에서 곁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야이로 회당장에게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회당장의 집에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 안 데리고 다녀요.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주 중요한 사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사건은 요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세 제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유명한 말씀,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번은 가난한 여자가, 아, 이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게 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구하는 것은 그 딸아이가 불쌍하니까 치료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 나간 딸을 뒀더니 괴로운 것이 그 어머니예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간다, 갈 때 제자들이 하도 그가 소리 지르니까 아주 좀 적당히 해서 보내주시다. 아주 무시해요. 그러면서도 또 와서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 다른 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도 와서 또 소리 지르면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모독이에요, 모독. 이쯤 되면은 나 차라리 안 받고 말랍니다. 치료 안 돼도 좋습니다 하고 돌아갈 만도 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칭찬하지만은 이 여인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칭찬합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리라. 그 즉시로 나섰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아예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죄 문제 해결했고 나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을 만나게 돼요. 아, 근데 이 백부장이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 들여가지고 아주 고생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아, 와서 오셔서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을 치료해달라. 뭐 자기 가정 식구도 아니에요. 본인 문제도 아니에요. 하인이지만은 그 백부장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의 하인이 아주 고통스러워하니까 좀 치료해달라고 와서 부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아, 이 백부장이 그럽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가 지배할 당시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장군이에요. 그게 백부장이에요. 이게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 부탁한 겁니다. 그래 가자. 아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럽니다. 저희 집에 감히 이렇게 귀하신 분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집이 저 멀리 있지만은 그곳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많은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백부장은 얼마나 귀한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백부장이 또 그럽니다. 나도 군사가 있는데 이들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저 멀리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스라엘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만한 믿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해서 흔들리지 말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의학적인 그러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이 신경의 회로를 차단하고 통증이 증폭되는 그 회로를 차단하고 그러면서 하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의사의 처방도 받고 약물을 투여하면서 치료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성소하며 영광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이 흉흉하고 죄악이 관영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풍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흔들려서 휩쓸려 떠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 주신 말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복음에 대한 확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오늘 들려주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인간의 조그만 지성에 이성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장차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